24년 새롭게 출시된 27인치 삼성 올인원 프로. 뚱뚱한 본체 없이 올인원 프로면 선 하나만 꽂고 공간 제약 없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 포함되어 있고요. 썬더볼트 4 포트 2개, 4K 27인치 디스플레이, 돌비 애트모스 AKG 사운드로 스피커도 필요 없고 인텔 울트라 5, 인텔 아크 그래픽이 내장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사무, 간단한 게임 정도는 무난하게 돌릴 수 있는 제품 같이 살펴봅시다. 자, 모델명은 2024 삼성 올인원 프로 DM970AGA-L51A입니다. 이 노트북 말고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깔끔한 일체형 PC를 찾으신다면 삼성 올인원 프로 24년형도 후보에 두고 살펴보세요. 이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출고가는 192만 9천원인데 할인 쿠폰, 장바구니 등 다양한 할인을 더하면 약 142만원입니다. 이 할인 정보는 기간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사실 요즘 스마트폰도 이 정도 가격이죠. 꽤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려 볼게요. 언박싱, 디자인, 성능까지 함께 살펴봅시다. 자, 2024년 4월에 출시된 삼성 올인원 PC입니다. 언박싱 바로 해볼게요. 올인원 프로라고 적혀있습니다. 네, 요게 바로 컴퓨터 본체이자 모니터입니다. 선 하나만 꽂으면 되는 거죠. 싹 눕혀서, 우와, 모니터처럼 있죠? 이거 꺼내면 됩니다. 이야, 안에 키보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전원 케이블 있고요. USB A2C 케이블, 마우스도 있습니다. 이 동그라고 같이 있어요. 요거 싹 올려주고 뒤쪽에 오케이. 이렇게 하면 언박싱 끝입니다. 자,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인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니터이자 본체,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가 따라온다는 거죠. 작년이랑 달라진 게 어떤 점인지, 그리고 스펙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을 보시면 일단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이고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23년 올인원 PC와 비교해보면 이 베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훨씬 깔끔하죠. 아래쪽이 다른 부분보다 살짝 두꺼운데 이 정도면 눈에 거슬리는 게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모니터만 딱 있으니까 이 책상 위를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메탈 소재 스탠드가 보이죠. 굉장히 견고한데 이 측면 딱 보면은 슬림한데도 충분히 모니터를 잘 지탱해줍니다. 모니터는 상하 높이 조절은 안 되고 틸트가 됩니다.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 3개의 버튼이 보이죠. 외부 입력, 음량 조절,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후면 쪽에는 포트가 있는데 유선 랜, HDMI 포트, USB 3.2, USB 2.0, 전원 포트, 썬더볼트 4 2개, 헤드폰 마이크 포트,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이 썬더볼트 4 포트 2개가 있어서 마음에 들고 확장성 좋습니다. 근데 SD 카드 슬롯이 뒤쪽에 있거든요. 아, 요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본체의 무게는 6.9kg입니다 전원은 185W 어댑터를 사용해요. 같이 동봉되어 있는 키보드와 마우스도 일체형 PC와 정말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색상이 그레이 톤인데 통일감이 있고 고급스러워요. 이 마우스는 전작과 다르게 건전지 교체 방식이 아닌 C타입 충전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블루투스 또는 리시버 두 가지 연결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더 편리해졌어요. 그리고 키보드에는 이렇게 키 스킨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사실 올인원 PC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크기가 전작보다 13% 넓어졌고 이 앞뒤의 폭이 4% 감소했어요. 거기다가 FHD 패널이 아니라 4K UHD 광시야각입니다. 27인치 반사방지 패널이라서 화면도 시원하게 크면서 부담없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가 사무, 편집, 영상을 보면서 24인치, 27인치, 32인치 모니터를 모두 사용해봤지만 오래 사용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게 27인치거든요. 24인치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전작에서 24인치였던 게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죠. 또 화면 밝기는 500니트라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스파이더 X2 측정기를 통해서 실제 디스플레이를 측정해봤는데요. sRGB 99%, DCI-P3 85%, Adobe RGB 82%로 색 영역 준수하고요. 색상 정확도도 보시면은 최소는 0.25, 최대는 5.0, 평균이 1.23입니다. 최대값은 청색에서 높게 나오는데 이 LED 특성 때문이고 요거 제외하고는 1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수백만원짜리 레퍼런스급 모니터가 델타 E 값이 1 이하로 제조되거든요. 요 정도면 준수한 거죠. 최대 밝기 100%에서 약 524니트의 측정값을 보여줬고요. 화면 밝기도 80%로 했을 때 350니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밝기 좋습니다. 자, 성능 스펙을 보면 인텔 울트라 5 125H가 탑재됐습니다. 14코어로 P코어 2개, E코어 8개, LPE코어가 4개입니다. 인텔 13세대 i5 1340P와 비교했을 때 약 1.2배 성능 점수를 앞서고요. 메모리는 LPDDR5X 16GB입니다. LPDDR5보다 1.6배 좋은 메모리입니다. 동작 속도가 약 56% 개선된 수준입니다. 운영체제는 윈도우즈 11 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장장치는 256GB NVMe M.2 SSD 두 개의 슬롯이고요. 그래픽은 인텔 아크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인텔 아이리스 XE보다 두 배 성능이 더 좋은 겁니다. 여러 가지 성능 점수를 테스트해봤습니다. 시네벤치 R23 테스트 점수는 싱글코어 1644점, 멀티코어는 14329점으로 멀티코어 점수 높게 나오죠. 이 정도 점수면 웬만한 업무용 프로그램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3D마크 타임스파이 점수는 약 3600점대, 그래픽스 3200점대, CPU 점수는 9600점입니다.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는 총점 7900점대로 그래픽스 점수가 8500점대고요. CPU 점수, 피직스 스코어는 22000점대를 보여줍니다. 이 크로스마크 벤치마크도 역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PC 실사용 환경에서 얼마나 성능이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생산성, 크리에이티브, 반응성 세 가지로 나뉘어서 측정하고 이 평균 점수가 나오거든요. 평균 점수가 1584점으로 준수한 점수를 보여줍니다. 네트워크는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블루투스는 5.3을 지원하죠. 자, 스피커는 AKG 쿼드 스피커로 돌비 애트모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따로 스피커가 필요 없겠더라고요. 5W짜리 2개, 트위터 2W짜리 2개입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자, 이 밖에 500만 화소 카메라가 요 상단에 탑재되어 있어서 화상회의 가능하고 내장 듀얼 디지털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화상회의를 한다면 요런 느낌으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고요. 마이크 수음도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게임 테스트도 좀 프레임 테스트를 같이 해봤는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평균 90프레임으로 쾌적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오버워치는 FHD 프레임으로 사용자 설정 최대로 하면 그래픽 품질 높음에서도 100프레임 정도는 나와주는데 해상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가 어차피 60Hz 지원이니까 자동으로 해봤거든요. 프레임이 60으로 고정이 되는데 플레이 끊기지 않게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했습니다.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그래픽 품질을 보통 이하로 플레이하면 더 좋았어요. 이 배틀그라운드는 FHD 해상도에서 매우 낮음으로 플레이했을 때 50에서 60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캐주얼한 게임은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하고 고사양 게임을 위한 건 아니죠. 삼성의 아주 큰 장점이죠. 바로 갤럭시 에코 시스템입니다. 퀵쉐어, 세컨드 스크린, 멀티 컨트롤을 통해서 다양한 기기와 호환해서 작업 효율을 높여줍니다. 자, MS 코파일럿 AI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키보드에도 코파일럿 키가 따로 생겼어요. 그래서 키보드를 누르거나 윈도우 C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 이렇게 창으로 코파일럿이 뜨죠. 챗GPT처럼 사용되는 건데 간단하게 채팅 명령을 하면 사진을 만들어준다거나 질문에 답변을 해준다거나 요약을 해주거나 AI를 통해서 답변을 아주 잘해줍니다. 거기다가 속도도 아주 빠르게 답변이 되죠. 아, 그리고 별도 판매 중인 올인원 프로 전용 브라켓 그리고 모니터함을 연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체형 PC라서 공간 활용이 되지 하지만 높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모니터함을 활용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4년에 새롭게 출시한 27인치 삼성 올인원 프로 일체형 PC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고 이 선 하나만 딱 꽂으면 되니까 공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27인치의 이 4K 디스플레이가 특히 마음에 들고 또 스피커도 마음에 들었어요. 일반적인 사무 그리고 영상 시청, 교육과 학업에서 사용하기도 괜찮고요. 간단한 게임을 위해서는 충분히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에코 시스템 AI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하게 일체형 PC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인 중인 혜택 덕분에 최신 스마트폰 가격으로도 이 올인원 PC를 구매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죠. 또 만나요. 안녕.